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제3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통산으로는 91번째 시간이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4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난 시간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세례도 주고 그런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냐? 예수님의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리셨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자, So he left Judea. So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So 그래서 he left Judea. 유대 땅을 떠나서 and went back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Once more 다시 한번 to Galilee 갈릴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Now he had to 자 가는데 now 이번에는 he had to 해야만 됐었습니다.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go through 관통해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보면요. 이게 몇 번 그렸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내려가면 이게 사해가 있어요. 이게 갈릴리가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렇게 돼서 나가고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는 데카폴리야. 데카폴리. 데카폴리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땅이 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건 베레야. 그때 땅이 이래요. 그 사마리아는 어디냐? 사마리아는 요만큼의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이 거고 여기가 주디아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 여기는 주디아가 남이스라엘. 그래서, 그 유대지파의 열 지파를 북이스라엘이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BC 700,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아수르가 북방에 있는 이방 민족을 많이 데려다가 여기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하고 북방 민족하고가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선 혼혈이 나왔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 북쪽에 아수르 지역에 이방 잡신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들어와서 완전히 잡탕이 됐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쳐다보면은 아주 멸시를 하죠. 잡종이다. 저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방 잡신을 섬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시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이제 그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쳐다보면 아주 멸시를 해요. 그래서 갈릴리는 또 안 그래. 갈릴리. 갈릴리도 이제 북방민족이라고 멸시를 하긴 하는데 주디아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가 싫어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베레아를 통해서 데가볼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를 하던가, 아니면은 요 해변가 요쪽에 사는 사람들 해변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던가, 이렇게 가지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기가 싫단 말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셨다. 요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해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가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응? 사마리아 딱 보니까, 아, 내가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있다. 이래갖고 가신 거지. 아시겠죠? 지도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대충 이렇게 돼 있어.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So he left Judea. 주디아를 떠나서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만 됐습니다. 그겁니다. 자, 여기서 had to를 한번 봅시다. had to. have to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뭐 have to 그러면은 must 대신에 쓴다라고 보통 암송들을 암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have하고 to하고 붙은 거야. 그 뭐를 가지고 있다? to 이하를 가지고 있다.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지 뭐. 간단해요. 그래서 you have to go to work every day. 당신은 매일같이 일하러 가야만 한다. He has to, 그는 해야만 한다. Prepare for the meeting. 미팅의 준비를 해야 된다. We have to, 우리는 해야만 됐었습니다. Attend the meeting. 미팅에 참석해야만 됐었습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가지고 있었다,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관용구라고 해서 외우고 그러지만은, 그럴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had,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를?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나가 봅시다. So he left Judea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and went back and went back, 되돌아가셨습니다. once more 다시 한번 to Galilee.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Now he had to He had to, 해야만 됐었습니다. go through Samaria.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자, 통역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So he left Judea 그리고 되돌아가셨습니다. and went back 한번더 once more 갈릴리로. to Galilee. 이제 그분은 하셔야만 했습니다. Now he had to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go through Samaria. 자, 따라해 볼까요?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한번 더.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먼저,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먼저,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자, 들어볼까요?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Shadowing.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한번 더.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자, 그럼 라이팅 하시고 10분 정도 반복해 낭송하고 일어나세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있는데 그것까지 듣고서 끝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Now Jesus learned that the Pharisees had heard that he was gain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Although, in fact, it was not Jesus who baptized, but his disciples.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Woman, why do you imbibe me?" Jesus replied, "My hour has not yet come."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for he knew all people. He did not need any testimony about mankind, for he knew what was in each person.